챕터 2. 근거리 통신망 설계. 합격을 다지는 예상 문제입니다. 문제 1. 다음 중 랜의 특성이 아닌 것은? 1. 고속 통신이 가능하다. 2. 구성 및 연결. 사용 방법이 복잡하다. 3. 패킷 지연이 최소화된다. 4. 네트워크 유지, 보수, 운용이 용이하다. 문제 1번에 대한 이론 및 풀이입니다. 랜은 라우터에서 주변 장치로 케이블을 연결하는 것만으로도 구성할 수 있어 네트워크 가운데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설치가 간단한 편이라 할수 있습니다. 랜의 특징. 광대역 전송 매체 적용으로 고속 통신이 가능합니다. 한정된 소규모 지역으로 경로 선택이 필요 없습니다. 에러율이 매우 낮습니다. 네트워크 구축이 유연합니다. 패킷 지연이 최소화됩니다. 방송 형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용 빌딩, 공장, 연구소 또는 학교 등의 구내에 분산적으로 설치된 여러 장치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약 10km 이내의 거리에서 100Mbps 이내의 고속 데이터 전송이 가능합니다. 랜 전송 방식은 베이스밴드 방식과 브로드밴드 방식이 있습니다. 문제 1. 랜의 특성이 아닌 것은? 2. 구성 및 연결, 사용 방법이 복잡하다입니다. 문제 2. 다음 중 허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구내 정보통신망과 단말 장치를 접속하는 선로 분배 장치이다. 2. 구내 정보통신망 외부 네트워크를 연결하여 다중 경로를 제어하는 장치이다. 3. 개방형 접속 표준에서 제5계층의 기능을 담당하는 장치이다. 4. 아날로그 선로상의 신로를 분배, 접속하는 중계 장치이다. 문제 2에 대한 이론 및 풀이입니다. 허브. 광대역 전송 매체 적용으로 고속 통신이 가능합니다. 이 계층 장비로서 다수의 PC와 장치들을 묶어서 랜을 구성할 때 각각의 PC에 연결된 케이블을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해주는 장비입니다. 허브는 한 사무실이나 가까운 거리의 컴퓨터들을 UTP 케이블을 사용하여 연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네트워크 장비입니다. 허브는 데이터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방향으로부터 한 곳으로 모이는 장소로서 들어온 데이터들은 다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방향으로 전달합니다. 문제 2. 허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1. 구내 정보통신망과 단말 장치를 접속하는 선로 분배 장치이다, 입니다. 문제 3. 다음 중 근거리 통신망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아닌 것은? 1. CSMACD 2.
토큰링. 3. 알로하. 4. 비지피. 문제 3에 대한 이름 및 풀이입니다. 랜,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 한정된 소규모 지역에 소수 장치들을 서로 연결한 네트워크를 의미하며, 장치들의 연결된 형식에 따라 버스형, 스타형, 링형 등으로 구분됩니다. 랜의 분류로서는 네트워크 형태, 접근 방식, 전송 방식으로 분류됩니다. 네트워크 형태로는 성형, 버스형, 링형, 토큰형이 있습니다. 접근 방식으로는 알로하, CSMACD, 토큰링, 토큰버스, 전송 방식으로는 베이스밴드 랜, 브로드밴드 랜이 있습니다. 문제 3. 근거리 통신망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아닌 것은? 답은 4. BGP입니다. 문제 4. 다음 중 VLSM을 지원하는 내부 라우팅 프로토콜이 아닌 것은? 1. 립 버전 1. 2. EIGRP. 3. OSPF. 4. Integrated ISIS. 문제 4에 대한 이름 및 풀이입니다. VLSM, Variable Length Subnet Mask, 가변 길이 Subnet Mask입니다. 정의로서 VLSM으로 기본 서브넷을 한 네트워크에서 또다시 서브넷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브넷이 동일한 네트워크에서 여러 마스크를 사용할 때 발생하며, VLSM을 사용하면 다양한 서브넷 계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징으로는 라우팅 테이블의 크기가 줄어듭니다. IP 주소의 낭비를 막아 IP를 효율적으로 사용합니다. 경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네트워크에 VLSM이 있으면 클래스리스 내부용 라우팅 프로토콜, EIGRP, ISIS, OSPF, 립 버전 2, BGP 버전 4를 사용해야 합니다. 문제 4. VLSM을 지원하는 내부 라우팅 프로토콜이 아닌 것은? 답은 1. 립 버전 1입니다. 문제 5. 다음 중 부가가치 통신망이 일반 통신망에 비해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으로 볼수 없는 것은? 1. 전화 서비스 기능. 2. 정보 처리 기능. 3. 프로토콜 변환 기능. 4. 통신 속도 변환 기능. 문제 5에 대한 이름 및 풀이입니다. 부가가치 통신망, BAN, Value Added Network. 회선을 직접 보유하거나 통신사업자의 회선을 임차 또는 이용하여 단순한 데이터 전송 이상의 가치를 더해 음성, 데이터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통신망입니다. 부가가치란
일반 통신망에 비해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으로 속도, 프로토콜, 코드 등의 변환 처리와 전자사서함, 동시간 다자간 통신, 지정시간 배달 등의 저장 전달 교환 등을 의미합니다. 부가가치 통신망의 계층입니다. 기본 통신 계층. 아날로그 통신과 디지털 통신으로 구분되며 정보 전달을 수행합니다. 통신망 계층. 교환 기능과 다른 통신망과의 접속 기능을 제공합니다. 통신 처리 계층. 통신망 계층에 부가가치를 추가한 서비스입니다. 정보 축적, 정보 변환 등의 기능을 할수 있습니다. 정보 처리 계층. 필요한 정보의 형태로 변환시키고 온라인 실시간, 원격 일괄, 시분할 처리 시스템 등 데이터 처리가 처리 기능입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 기능도 있습니다. 문제 5. 부가가치 통신망이 일반 통신망에 비해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으로 볼수 없는 것은 답은 1. 전화 서비스 기능입니다. 문제 6. WLAN의 맥 알고리즘으로 옳은 것은? 1. FDMA Frequency Division Multiple Access 2. CSMACA Carrier Sense Multiple Access Collision Avoidance 3. CDMA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4. CSMACD Carrier Sense Multiple Access Collision Detection 문제 6번에 대한 이론 및 풀이입니다. CSMACA WLAN의 맥 알고리즘으로서 무선 네트워크에서 데이터 전송 충돌을 피하기 위한 프로토콜입니다. 다른 호스트가 데이터 송신 중인지를 판단한 후 다른 단말이 송신 중이라면 랜덤한 시간 동안 대기하여 아무도 송신하고 있지 않을 때 전송합니다. 동작 절차는 첫 번째, 무선 채널 감지하고 두 번째, 무선 채널 비어 있는지 확인한 후세 번째, 데이터 전송 준비를 합니다. 네 번째, CTS 프레임을 수신하고 다섯 번째, 데이터 전송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무선 채널 감지는 클라이언트가 데이터를 전송하기 전에 먼저 무선 채널을 감지하고 다른 클라이언트가 데이터를 전송 중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선 채널 비어 있는지 확인. 무선 채널이 사용 중이 아니라면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 준비합니다. 세 번째, 데이터 전송 준비.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 무선 채널을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 RTS 프레임을 보낸 것입니다. 네 번째, CTS 프레임 수신. 다른 클라이언트들은 RTS 프레임을 수신하고 자신들의 데이터 전송이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클라이언트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CTS 프레임을 보냅니다. 다섯 번째 데이터 전송. RTS, CTS 프레임 교환에 성공한 클라이언트는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완료입니다. 데이터 전송이 완료되면 다른 클라이언트들은 무선 채널이 비어 있음을 감지하고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문제 6번. WLAN의 맥 알고리즘으로 옳은 것은? 답은 2. CSMACA입니다. 문제 7번. 다음 중 WLAN 트렁킹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복수계의 WLAN 프레임을 전송할 수 있는 링크를 트렁크라고 하고,
특정 포트를 트렁크 포트로 동작시키는 것을 트렁킹이라고 한다. 2. 트렁킹 프로토콜은 액세스 모드로 연결된 디바이스 사이에서만 동작한다. 3. 트렁크 포트를 통해 프레임을 전송할 때는 프레임이 속하는 VLAN 번호를 표시해 주어야 한다. 4. 트렁킹 프로토콜은 IEEE 802.1Q와 시스코에서 개발한 ISL이 있다. 문제 7번에 대한 이름 및 풀이입니다. VLAN 트렁크 프로토콜, VTP, VLAN 트렁킹 프로토콜입니다. 시스코 전용 프로토콜로 스위치 간 트렁크로 연결된 구간에서 VLAN 생성, 삭제, 수정 정보를 공유하는 프로토콜입니다. 프로토콜로 IEEE 802.1Q와 시스코에서 개발한 ISL이 있습니다. 트렁크 프로토콜은 이더넷 프레임에 식별용 VLAN ID를 삽입, 스위치 포트들을 그리핑하여 연결할 수 있는 프로토콜입니다. 트렁크 및 트렁킹은 복수개의 VLAN 프레임을 전송할 수 있는 링크를 트렁크라고 하고, 특정 포트를 트렁크 포트로 동작시키는 것을 트렁킹이라고 합니다. 트렁크 포트를 통해 프레임을 전송할 때는 프레임이 속하는 VLAN 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문제 7. VLAN 트렁킹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은 2. 트렁킹 프로토콜은 액세스 모드로 연결된 디바이스 사이에서만 동작한다입니다. 문제 8. 다음 중 라우터의 주요 기능이 아닌 것은? 1. 경로 설정. 2. IP 패킷 전달. 3. 라우팅 테이블 갱신. 4. 폭주 회피 라우팅. 문제 8에 대한 이론 및 풀이입니다. 라우터는 3계층 장비로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패킷을 최적의 경로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라우터는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을 나누며, 브로드캐스트 패킷은 라우터를 경유하여 해당 도메인 내에서만 전파하고, 이를 통해 네트워크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관리합니다. 라우터의 기능들로서는 경로 설정, IP 패킷 전달, 라우팅 테이블 갱신, 라우팅 결정, 네트워크 주소 변환, 대역폭 관리 등이 있습니다. 문제 8. 다음 중 라우터의 주요 기능이 아닌 것은? 답은 4번, 폭주 회피 라우팅입니다. 문제 9. 다음 중 프레임 릴레이의 특징이 아닌 것은? 1. 연결 지향형 데이터 전송으로서 낮은 전송률과 높은 지연 특성을 갖는다. 2.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만 오류 검출 기능을 수행한다. 3. 논리적 링크를 지원하여 하나의 물리적 회선에 PVC를 통해 여러 단말기 간의 통신이 가능하게 한다. 4. 전용선을 이용한 WAN 구성보다 가격이 더욱 저렴하다.
문제 9번에 대한 이론 및 풀이입니다. 프레임 릴레이. 프레임 릴레이는 랜간 또는 광역 통신망 내 단말 지점 간의 데이터 전송을 비용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고안된 통신 기술입니다. X.25 패킷 교환 기술이 진화되었으며 데이터를 프레임 단위로 분할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하는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프레임 릴레이 장점은 X.25에 비해 전송 지연이 작고 대역폭 전략, 하드웨어 구현 비용이 적게 듭니다. 데이터 링크 프로토콜을 프레임 릴레이에 인터페이스 시키기 쉽고 프로토콜이 투명합니다. 임의 대역폭 조정이 가능하며 전송 효율성, 고속 전송, 작은 전송 지연의 특성을 갖습니다. 문제 9. 프레임 릴레이의 특징이 아닌 것은? 답은 1. 연결 지향적 데이터 전송으로서 낮은 전송률과 높은 지연 특성을 갖는다입니다. 문제 10. 다음 중 라우팅의 역할로 가장 알맞은 것은? 1. 송신지에서 수신지까지 데이터가 전송될 수 있는 여러 경로 중 가장 적절한 전송 경로를 선택하는 기능이다. 2. 수신지의 네트워크 주소를 보고 다음으로 송신되는 노드의 물리 주소를 찾는 기능이다. 3. 네트워크 전송을 위해 물리 링크들을 임시적으로 연결하여 더긴 링크를 만드는 기능이다. 4. 하나의 데이터 회선을 사용하여 동시에 많은 상위 프로토콜 간의 데이터 전송을 수행하는 기능이다. 문제 10번에 대한 이론 및 풀이입니다. 라우팅 정의 및 역할. 네트워크에서 최적의 경로로 메시지의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경로를 설정해주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데이터가 전송될 수 있는 여러 경로 중 가장 적절한 전송 경로를 찾는 과정입니다. 라우팅 테이블을 참고하여 패킷을 목적지까지 전달합니다. 라우팅은 여러 경로 중에서 트래픽을 분산하여 네트워크 부하를 균형 있게 유지하고 효율적인 자원 사용을 도모합니다. 문제 10. 라우팅의 역할로 가장 알맞은 것은? 답은 1. 송신지에서 수신지까지 데이터가 전송될 수 있는 여러 경로 중 가장 적절한 전송 경로를 선택하는 기능이다입니다. 문제 11. 다음 중 IEEE 802.3 프로토콜에 해당하는 것은? 1. CSMACD 2. 토큰 버스 3. 토큰 링 4. 프레임 릴레이. 문제 11에 대한 이론 및 풀이입니다. 맥, 미디엄 액세스 컨트롤 전송 매체 접속 제어입니다. LAN에서 사용되는 전송 매체 접속 제어 방식입니다. MAC 계층 IEEE 802 계열 종류는 CSMACD IEEE 802.3으로 규격화되어 있습니다. 토큰 버스 IEEE 802.4로 규격화되어 있습니다. 토큰 링 IEEE 802.5로 규격화되어 있습니다. DQDB, IEEE 802.6으로 규격화되어 있습니다. CSMACA, IEEE 802.11로 규격화되어 있습니다.
문제 11. IEEE 802.3 프로토콜에 해당하는 것은? 답은 1. CSMACD입니다. 문제 12. 다음 중 라우팅 프로토콜이 아닌 것은? 1. BGP 2. EGP 3. SNMP 4. RIP 문제 12에 대한 이론 및 풀이입니다. 라우팅 프로토콜에 대한 종류. 라우팅 프로토콜은 내부 라우팅과 외부 라우팅으로 구별될 수 있습니다. 내부 라우팅은 IGP로서 거리 벡터 알고리즘과 링크 상태 알고리즘으로 구분됩니다. 거리 벡터 알고리즘은 RIP, IGRP, EIGRP가 있습니다. 링크 상태 알고리즘은 OSPF, ISIS가 있습니다. 외부 라우팅에는 경로 벡터 알고리즘으로서 BGP가 있습니다. 참고로 SNMP, 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 네트워크상에서 자동으로 정보를 수집하여 네트워크를 관리하기 위한 프로토콜입니다. 문제 12. 다음 중 라우팅 프로토콜이 아닌 것은? 답은 3. SNMP입니다.